안녕하십니까. 봉화의 미치로 박동훈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강화도 교동의 난정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굉장히 오랫동안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요. 이제 낚시금지가 풀린 지 6월 말에 풀렸다고 하니까 한 20일?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곳 저수지가 보면은 대부분 연안에서 낚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다 수중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. 그래서 저도 여기 와보고 되게 놀랐는데, 노지에 계시는 조사님들 10분 중에 9분은 다 수중전을, 큰 자대를 가지고 이렇게 수중전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땅에서는 뭐 한 10m 정도 이상 들어와서 이 정면에 수초 포인트 앞에 앉았습니다. 제가 여기 앉아서 펴보니까 생각보다는 수심이 조금 깊더라고요. 요 한 이틀 정도 비가 와서 근처에, 여기가 양수형 저수지인데 이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수위가 그래도 한 30~40cm 이상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물색도 굉장히 탁해요. 지금 채비를 넣어 보니까 수초에 바짝 붙이면 잘 안 들어가요. 잘 안 들어가고 조금씩만 떼면 그래도 바닥이 깨끗하게 잘 들어가긴 합니다. 바닥을 밟아 보니까 바닥은 뭐 작은 자갈하고 마사토 지형인 것 같아요. 뭐 요새 다 조가가 좋았었다라고 하고, 뭐 4자 붕어, 뭐 5자도 있다라고 하고. 근데 뭐 이제 저한테는 뭐 일단 붕어가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뭐 저도 오늘 낚시를 처음 하는 거라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낚시는 모레까지 이틀을 할 생각이고요. 2박 일정으로 들어왔고, 촬영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1박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좀 이 난정저수지의 좋은 붕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마 비가 계속 오고, 오늘은 이제 비가 새벽까지 부슬부슬 오다가 비가 그쳤는데, 이제 바람이 불고 해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. 요새 저번에 촬영할 때만 해도 정말 덥고 습하고 막 그랬는데, 오늘 같으면 진짜 뭐 맨날 낚시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낚시를 합니다. 뭐 저한테는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, 입질 시간대가 밤에 한 12시 정도까지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한 두세 시간 쉬었다가 새벽에 한 4시서부터 또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저는 뭐 1박 촬영이니까 내일 아침 촬영 마칠 때까지 가급적이면 쉬지 않고 낚시를 진행할 생각이에요. 어차피 2박 낚시를 하니까 내일 이제 촬영 종료하고 이제 텐트에서 좀 편히 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초 쪽으로 붙이니까 뭐 바닥이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육초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수초들이 있고 또 바람도 물결도 굉장히 세거든요.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. 그래서 지금은 맞춤을 조금 무겁게 해놨어요. 이런 경우에 너무 가볍게 맞춤하면 막 이 물결 따라 찌 흘러다니고 바닥도 제대로 못 찍고 그러거든요. 자, 일단은 대편성은 14대를 다 해놨고요. 제일 짧은 데는 24대, 뭐 26대, 28대, 30대, 정면에 짧은 데부터 양사이드로는 50대, 52대, 정면에는 44대 이런 정도 좀 편성이 돼 있어요.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앞에서부터는 다 수심이 깊어요. 그래도 매다 한5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. 매다 한50 정도쯤은 나오고,
이 왼쪽 수초가 쳐보니까 수심이 얕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 제일 긴 데를 짧게 치려고 그러다가 넘겨 쳐도 수심이 얕아요. 그래서 제일 긴 데 한 데를 왼쪽으로 수초를 넘겨봤고요. 일단은 바닥은 그래도 다 깨끗하게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뿌리고 올려서 지금 물 색깔이 굉장히 완전히 황토색이에요. 여태까지는 물색은 되게 좋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물색이 너무 뻘물이라 그게 약간 마음에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뭐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쯤 돼서요. 지금부터 이제 집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밤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었어. 와, 걸었어. 야. 아이고. 그래도 사이즈가 준수한 걸로 한 마리 나오네. 어두워지기 전에. 자. 으쌰. 여기까지도 물튀기네. 아, 자. 아, 뭐. 어우, 사이즈가 대단한데, 근데. 이거 봐. 얘 뜰 채로 뜨는데 살치가 한 마리 딸려 들어왔어. 아이고. 한 36 정도 딱 나오네. 36이고요. 정면에 28대에서 나왔어요. 짧은 데에서. 여기 바닥이 다 깨끗해서 고기들만 들어오면 뭐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하여튼 한 36대리 한 마리. 만나고 시작합니다. 아, 제가 이 전부 다 옥수수고 가운데 두 대만 글루텐인데 이건 글루텐에 나왔어요. 입질 들어온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거 앞에 거 정면 글루텐에 그렇지 또 걸었어. 아이들이 힘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. 얘는 엄청 자른가? 한 8치쯤 된 것 같은데요 글루텐에. 씨, 아이고 입질이 늦어갖고 아랫입질 속에 딱 걸렸네. 아이고 글루텐에 한 8치 정도 좀 되는 거 나왔어요. 바로 넣어놓을게요. 바로 넣어놓고 조명도 끄고. 오, 걸었어. 걸었어. 우와, 힘 좋다. 좋아. 야, 물로 먹고 좀 공기 한 번씩 더 먹고. 오. 난 사이즈가 조금 되는구만. 놀아. 네. 올라와. 아이고. 그래도 찌 한번 멋있게 올랐다, 이번에는. 아. 여태까지 찌를 이렇게 많이 안 올렸었는데,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이 많았는데, 얘는 찌를 멋있게 올렸어요.
이번에는 찌를 좀 멋있게 올려줬어요. 한 11시 정도 됐는데요. 아, 입질을 몇 번씩 받았는데 제대로 이끌림이 안 돼가지고 아, 고기를 못 잡아냈는데 요거는 딱 찌도 잘 올라갔고 하여튼 챔질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. 자, 옥수수 밑게 나왔고요. 주로 이 왼쪽에서 이 오른쪽 편보다는 왼쪽이 입질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비가 와서 수위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왼쪽 편이 수심이 얕거든요. 그러니까 수심이 조금 더 얕은 데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아,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. 올라왔다. 걸었어. 3번. 우와. 아, 그렇게 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이 이렇게 많이 쓰냐. 아유, 그냥 바로 올라와라. 아, 한 12시 정도쯤 됐는데 네 번째 붕어가 나오네요. 정면을. 아니지, 이거. 아. 자, 입 좀 벌려봐라. 월척이 안 돼요. 아우치 한 28cm 정도쯤 되는 네 번째 붕어가 밤 12시에 나왔습니다. 지금 저 왼쪽에 세 번째 자리 그 자리가 참 제가 포인트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기가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. 거기가 이 왼쪽에서 딱 올라타면서 약간 언덕처럼 수심 차이가 그래도 한 1-20cm 딱 나면서 아무래도 그쪽이 포인트로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자, 두 마리. 한 마리 나왔네.
걸었어. 걸었어. 좋아. 좋아. 아이고. 야, 날 새고 나서 아침에 첫 봉어네. 으쌰. 일단, 한 30, 한, 딱, 사이즈가 비슷하네. 전부 35? 자, 이것도 한 35 정도 되는 아침 첫 월척봉어입니다. 아, 새벽에 입질이 엄청 좋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입질이 좀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오래 기다려가지고 날이 환해진 다음에 첫 봉어입니다. 아, 어제부터 치면 월척은 이제 3마리째고요. 자, 이제 난정제에서 하루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6, 35, 35, 9치, 8치, 5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재밌게 낚시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. 이게 고기가 정말 안 나오고 어려울 때는 한두 마리만 잡아도 되게 만족하고 낚시를 기분이 좋고 그런데요. 사실 어제 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. 어제 밤에 계속 바람이 치니까 이 찌불이 이렇게 번지면서 또 제가 대편선을 이렇게 벌려 놓으니까 입질을 못 본 게 많아요. 아, 좀 집중해서 보려고 봤는데도 좀 입질을 놓친 게 몇 개 있었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큰 놈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촬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저는 오늘 하루 더 낚시를 해볼 건데 오늘 낚시를 개인적으로 하루 더 하면 오늘은 고기를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제보다는 제가 어제는 이 집 포인트에 처음 안 잡아서 고기가 어디로 도는지도 좀 잘 몰랐고 약간 포인트 선정하는 것도 조금은 미숙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대편성을 좀 바꿀 거예요. 대편성을 조금 바꾸고 조금 임팩트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대편성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아마 어젯밤에 촬영할 때보다는 오늘 개인 낚시할 때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더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낚시는 항상 마무리할 때마다 아쉬운 것 같아요.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고 그래도 요새는 뭐 되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난정저수지에 와서 뭐 허리급 월척붕어를 3마리나 만났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촬영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뭐 기분 좋습니다. 네. 오늘 하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강아지 쪽 섬쪽 붕어들이 살이래요. 색깔이 약간 허예.